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상하지만 멋진 발명품 10가지! 어떤 발명품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고글 우산. 이 고글 우산은 비닐 우산처럼 시야가 일단 확보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특히 요즘같이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제작이 된다고 하면 네. 제 디자인대로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. 저도요. 두 번째, 변태 방지 털 스타킹. 사진을 보니까 진짜 효과는 확실할 것 같은데 내가 신으면서도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. 과연 몇 명이나 신고 다닐지 하는 의문이 드네요. 세 번째, 하이브리드 유모차. 이 하이브리드 유모차는 유모차랑 자전거 또는 킥보드를 결합시킨 상품으로 운동도 되고 힘도 덜 드는 그런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. 아기를 태우고 다니는 거라서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안전할까요? 근데 진짜 편하긴 할 것 같아요. 네 번째, 걸레 옷. 실제로 현재 판매 중이긴 하지만 그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해요. 내 아기한테 입혀야 되니까 조금 그쵸. 찝찝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. 저 같아도 제 아이가 있다고 하면 못 입힐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다섯 번째, 줄자 허리띠. 이 줄자 허리띠는 허리띠랑 줄자가 결합된 상품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줄자로 네네.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벌써부터 밥맛 뚝 떨어져요. 그러니까. 여섯 번째, 손발 침낭. 일반 침낭과는 달리 손이랑 발이 되게 자유로워서 진짜 편하다고 해요. 근데 단점은 너무 편하니까 벗기 싫은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. 저는 하나 구입해서 이불 대신 그냥 입고 자고 싶네요. 진짜 편할 것 같아요. 일곱 번째, 반려동물 우산 목줄. 비와 눈에 노출된 반려견을 위한 아이템인데 우산도 있고 목줄도 있어서 견주들이 아주 사랑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. 비나 눈이 와도 거뜬하겠네요. 이거 저는 본 적 있는데 그냥 너무 귀여워요. 이쁠 것 같아요. 네. 여덟 번째, 피자 가위. 피자를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위래요. 정확한 사이즈로 잘릴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한다고 합니다.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있으면은 편할 것 같아요. 그쵸? 네.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누가 많이 먹었나 적게 먹었나 안 싸워도 될 것 같아요. 아홉 번째, 코너 액자. 인테리어에도 멋을 줄 수 있고 또 실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멋있게 멋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딱 또 어디다 두기엔도 애매한데 딱 그 코너에만 둬야지 맞아. 예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열 번째, LED 슬리퍼. 멋진 디자인과 실용성을 같이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이 빛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또 좋다고 합니다. 화장실을 간다거나 주방에 물을 먹으러 간다거나 야간에 네네. 손쉽게 할 수 있겠네요. 전 이 중에 고글 우산을 써보고 싶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손발 침낭이 마음에 드는데 지금 당장 검색을 해서 얼마인지 그러니까.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이상하지만 멋진 발명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하나도 안 이상하고 맞아. 다 멋진 발명품 같아요. 다음 시간에도 독특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